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트 피삭 앤 엠벳 강의의 정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삭 개발 툴을 설치하는 방법과 툴에 관한 설명, 그리고 엠벳 웹 ID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삭 개발 툴인 피삭 크리에이터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삭 크리에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피삭 크리에이터를 검색하신 뒤맨 처음에 나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사이프레스사의 홈페이지에서 피삭 크리에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피삭 크리에이터 버튼을 누르시면 피삭 크리에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로그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아마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뒤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며 그 이후에는 별도로 만져주실 게 없습니다. 경로는 기본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중간에 저희는 피삭 1과 3에 대한 8051 코어의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커스텀을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를 누르셔서 PK51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8051 디버거 이 부분은 필수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프레스 스퍼시픽 KL PK51 DK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약관 동의 같은 일반적인 부분이라 딱히 손대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피삭 크리에이터가 실행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피삭 크리에이터를 설치하는 건 끝났습니다. 다시 피삭 크리에이터로 돌아와서 보시면 처음 실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실행되면 오른쪽 위에 일반적인 개발 환경처럼 드롭다운 메뉴가 있고 왼쪽엔 프로젝트 탐색기, 가운데에는 최근 실행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기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창이 먼저 뜨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피삭 4200 제품군이 먼저 뜨네요. 여기서는 모듈과 그리고 디바이스 중에서 피삭 3, 4, 5, 6 그리고 오토모티브 제품군인 FM0 플러스 라인업까지 다 표시되고 저희는 이중 피삭4 시리즈를 사용할 것이므로 피삭4를 누른 뒤 런치 디바이스 셀렉터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피삭4000 시리즈의 모든 제품군이 표시되며 저희가 사용할 CY8C 4200 제품군을 찾는다면 좀 아래쪽에 있겠습니다. 좀 내려서 CY8C 4245 AXI 다시 483. 이 창에서는 프로세서의 간단한 정보와 패키지 그리고
I/O나 주변 페이퍼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프로세서를 선택하셨다면 OK를 눌러주시고 Next를 눌러주신다면 코드 example, prepopulated schematic, empty schematic 이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코드 example을 눌러주신다면 피사계에 있는 수많은 코드 예제들 중한 개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 prepopulated schematic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능, UART나 ADC 같은 기능을 미리 사용해 보기 위한 스케매틱이 미리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별 기능을 구현할 것이므로 empty schematic을 선택하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장 이름인 workspace name을 지정해주고, 프로젝트 경로,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선 기본으로 선택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inish를 눌러주시면 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피사계 메인 디자인 창인 스케매틱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른쪽을 보시게 된다면 1장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던 모듈들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DC, 내부 OPAMP, 아날로그 벅스, 비교기, DAC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이프레스만의 기술인 캡센스, 그리고 디지털 통신을 위한 I2C, 그리고 UART 등이 있습니다. 블럭은 전반적으로 크리에이터를 한번 다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있으며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싸이 스케매틱 파일을 가진 파일과 핀, 아날로그, 클럭, 인터럽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메뉴들이 있습니다. 핀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실제 프로세서의 물리적인 생김새와 똑같이 생긴 창이 있으며, 회로도에서 핀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그 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실제 그 핀에서 내부 아날로그 매핑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럭 창에서는 피사계 내부 클럭을 조정할 수 있고, 외부 클럭을 사용할지 내부 클럭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사계는 기본적으로 24MHz의 내부 클럭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직접 외부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클럭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익스터널 클럭을 선택해 주면 아까는 없던 핀에서 이 부분이 익스터널 클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내부 크리스탈로 돌려놓고,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추가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우선순위나 이름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뉴에서는 장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I/O에 사용하지 않는 I/O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디버깅 방식을 SWD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GPIO를 사용해 디버깅할 것인지, 그리고 칩 보호에 관한 내용도 설정할 수 있고, 피사계의 경우 5V까지 VDD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을 보신다면 main.c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시 메인 스케매틱으로 돌아와서 피삭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전압을 읽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읽은 전압을 UART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ADC를 한개 불러온 뒤 아래쪽에서 UART를 한개 불러오면 됩니다. UART를 불러와 준뒤 ADC를 설정할 때 그냥 단순히 더블 클릭해 주신다면 ADC 이름을 지정해 주실 수 있고, 샘플링 레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레퍼런스 전압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또몇 채널 ADC를 구성할 것인지, 싱글 엔드로 입력을 받을 것인지, 디퍼런셜로 입력을 받을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면
녹음했던 설정을 다시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계 채널 싱글 엔디드 인풋 해주면 ADC의 그림이 가에서 이렇게 1채널 ADC로 바뀝니다. UART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 바꾸는 것과 RX만 사용할 것인지 TX만 사용할 것인지 양방향 통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고요. 보드레이트 설정과 데이터 비트, 페리티 비트, 스탑 비트 등에 관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 아날로그 핀을 하나 끌어다 놓으시면, 아날로그 핀을 하나 끌어 놓고,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름을 지정하고, 와이어를 지정해 주게 되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작성 끝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핀 창으로 돌아 보게 된다면 UART를 설정하는 핀과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핀이 뜹니다. 하지만 이 중에 UART를 사용할 수 있는 핀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UART를 사용할 수 있는 핀에서만 딱 이렇게 뜨면 만약 사용할 수 없는 핀에 끌어다 놓게 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에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날로그 핀 역시 임의로 한 군데 맵핑을 해주고 빌드에 generate application을 눌러준다면 피사기 스스로 API를 만들어줍니다. 이쪽에 보시면 ADC와 UART에 관련된 소스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메인 소스에서 바로 불러와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와 본다면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핀에서 지정했던 포트 0번의 6번 핀이 이렇게 검은 선을 통해서 맵핑되어 내부 SAR ADC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삭의 경우 내부 SAR ADC가 1채널이지만 만약 ADC가 한 개 더 있다면 1번 ADC로 맵핑을 수정해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는 엠베드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엠베드 웹 ID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엠베드는 웹 개발 환경과 오프라인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게 될 내용은 웹 컴파일러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에 웹 컴파일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 웹 ID를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mbed.com에 들어가신 뒤 오른쪽 위에 컴파일러를 눌러주시면 embed OS와 OS로 넘어간 창이 뜨며 그래서 로그인하는 창이 뜹니다. 이 부분 또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뒤 로그인해주시면 되며 저 역시 아이디가 있으니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엠베드 실제 작업창이 뜨는데 위 화면은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며 작성 중인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나타내줍니다. 이 중 한 개의 프로젝트를 눌러 들어가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 수정은 언제인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나오며 그 옆에 빌드 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이 보드에서 플래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in.cpp 등의 소스 파일을 들어가서 열어주신다면 실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창과 위쪽에 컴파일 메뉴를 눌러주신다면 컴파일을 통해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되게 되며 이 바이너리 파일을 보드에 업로드함으로써 이제 보드의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엠베드 보드는 한 개지만 만약 엠베드 보드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보드를 추가하거나 여러 개의 보드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add 보드를 눌러준다면 현재 embed enabled 확인이 된 보드들이 많이 뜹니다. 이 중에 오른쪽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이프레스, 노르딕, NXP, SI랩스, STM 등 많은 제조사의 보드를 추가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 중에 예를 들어 제가 노르딕사의 NRF52 제품군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NRF52 DK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드를 선택하신 뒤 보드 페이지에 보시면 보드 정보와 핀 이름, 그리고 간단한 기능 소개, 그리고 예제 펌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예제 프로그램들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이 부분을 통해서 미리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드를 엠베드 컴파일러에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Add to your Embed Compiler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엠베드 컴파일러 창으로 넘어와서 플랫폼 이게 계정에 추가되었다고 뜹니다. 그뒤 다시 컴파일러로 넘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 봤던 NRF51 TK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elect 플랫폼을 선택한 뒤 개발해 주시고 컴파일을 눌러 빌드를 해 주시면 NRF51 보드에 맞는 컨펌웨어가 빌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피삭 및 엠벳 개발 환경 구축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